20점에 11개 리바운드 더블 더블의 활약. 다시 4쿼터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 한 명만이 출전할 수 있는데요.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얘한테 스크린 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나와야지. 얘 돌아갈 게 아니야. 야, 얘네들 스크린은 이제 거의 얘를 잡고 있는데 니네들은 얘 돌아가면 얘 어째 쫓아가? 얘기해줬잖아. 자, 들어봐 들어봐. 괜찮아. 하이포스트 웬만하면 올라오지 마. 오늘은 괜찮으니까. 오늘 괜찮아. 자, 트라이앵글에 너 정원이 여기로 나와. 정원에 이쪽 나오라고. 세 명이 다 하는 거야. 코트 내서 이런데 아니면 빅핸드로 가든지. 로 떨어지면 1대1 세죠. 가지. 오면은 다시. 자, 수비가 떨어져 있으면, 수비가 다른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나한테 슛 쏴버려. 무슨 알겠지? 해봐. 괜찮아 괜찮아. 60대 42입니다. 여전히 점차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일단 위성호 감독은 차분하게 선수를 좀 다독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상대 스크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오늘보다는 뭐 앞으로의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 확실히 좀 첫 경기부터 쉽지 않은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KBS는 이준용 사장이 경기를 또 관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분명히 좀 긴장이 될 텐데 지금은 뭐 지금 정도면 긴장이 다 풀리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은 뭐 경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이제 경기 4쿼터가 남았기 때문에 4쿼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아, 박태현이 그대로 던졌습니다. 짧았고요. 리바운드 박준영. 천천히 급하지 않게 넘어옵니다. 자, 다시 국내 선수의 신한은행 라인업이 경험이 많은 선수로 바뀌어 있어요. 이미지, 김단디, 김현주, 곽주영입니다. 쏘튼 왼쪽으로 김현주. 시간이 쫓기는데요. 홍보람의 수비 괜찮아요.